어디죠? 여긴 그 테마파크 내에 있는 홍보관이에요. 홍보관 지금 3층이고, 저도 솔직히 왔다 갔다 하면서 솔직히 처음 들어와 저는 와보긴 했는데 이렇게 3층의 갤러리는 처음 들어와 봅니다. 봅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 어떻게 뭐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우리 돌아볼까 들어와 봅니다. 아, 여기? 여기서부터 네. 진짜 유명 홍주인데요. 홍주. 저게 40도, 60도? 두 네, 가지 있는 걸로 40도 알아요. 이상인데, 맥주랑 섞어 먹어도 맛있고, 요즘에 제가 식사랑 알기로는 저게 같이. 40도짜리가 있고 60도짜리고 두 가지가 있는 걸로 그 장인분이 지으시는 동전도 따로 있더라고요. 사이다랑 섞어 먹어도 40도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60도짜리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진도하면 또 우리 남도 유명하셨죠. 남도 작가라니까 송가인이 생각나네요. 예. 또 송가인이 생각하니까 송백구도 생각나고. 제일 좋은 이제 진돗개 나오네요. 그렇네요. 요 체형 와, 한번 다 볼까요? 옛날 자료들이 많네. 근데 요 체형 가지고도 나중에 좀 이야기할 게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 이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네요. 아, 이게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 출산 증명서예요. 출산 그러니까 증명서. 네, 며칠을 박히면은 이제 불견 등록번호, 모견 등록번호가 나오고 이제 이 부모견에 대한 친자가 맞는지 이제 도장이 하단에 찍혀 있어요. 이건 또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인을 다시 하죠. 이게 유전자 일치라고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번식자가 누가 하셨는지 이런 것도 브리더. 소유자랑 이렇게 다 뜨고요. 네. 그리고 혈통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혈통사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4대까지 당대 포함해서 4대 네, 아까 3대라고 했는데 4대 사실은 이제 당대를 포함해서 당대 포함 4대죠. 네 당대 포함해서 4대니까 근데 이건 뭐 연맹이나 협회나 마찬가지인 게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네, 다 등록이 돼 있으면 네. 등록번호가 다 있어야지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대라는 게요 4대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기재가 4대까지만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면 여기서 또 4대가 있고 여기 시작 여기 4대가 있고 그렇죠. 예. 책자가 많은데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설명해 줬겠지만 다음에 또 하기로 네, 하고 다 하시는 분들이 계긴 한데 다음에 이렇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개라는 게 타입이라는 것도 있지만 같은 타입의 진돗개라고 하더라도 키우고에 따라서 이게 등선이 바뀔 수도 있고 체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전혀 브리더들이 설명을 안 하고 입양자도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를 보니까 그게 대한 문제를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네, 뭐 따로 잡아서 시간을. 네. 이 발도양 찍기.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죠. 공견 실총 발탁된 거. 역시 국제공인이네요. 지금 진돗개는 FCI에 등록이 돼 있고, 그럼 KC에 등록이 돼 있고, KC에 영국 캐넬클럽. 그다음에 AKC에도 등록이 돼 있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AKC하고 있어요. JKC는 아직 그러면 잘 모르고. 네. 영국 캐넬클럽에는 등록이 됐고 그렇죠. 삼성에서 네. 도와줘가지고 그리고 지금 FCA는 금방 등록된 거 그거고 예. 여기는 아까 어떤 거랑 틀리게 위에 쪽은 이제 그 진도 내에 있던 게들 관내 게들이 상받아. 근데 또 FCA에 등록이 됐으니까 그 자격으로 해가지고 AKC나 JKC에 일본이나 미국에 출진이 가능하네요 보니까 네, 그럼요. 예 따로 그래서 등록되지 그 않아도 저희 연맹 쇼에도 뛰니까. 예. 그러면 전 세계 축견협회는 다 등록이 된 거네, 말하자면. 여기 돌아오는 거죠. 요놈 때문에 백구가 아주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저거 만화도 있었던 것 예,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옛날에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어릴 때 개인적으로 생각, 어린 애의 시선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저게 나오고 나서 갑자기, 그때 삼보 컴퓨터죠, 광고. 아, 그게 그렇죠. 나오고 광고. 나서, 백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 등장한 백구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그 황구에서 느꼈던 카리스마가 없는 백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질감이 느끼지는 백구. 백구라도 진도 깨면 똑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무래도 흥행이나 네. 유행에 분명히 타니까요. 네, 그래서, 네. 물론 백구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타입이 되는 게 약간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약간은 이질감이 들었던 게 어릴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느낌을 사실 초등학생인데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냥 주변에 좋은 진돗개를 많이 키우고 그때도 사람들이 훈련소에도 보내고 집에도 데리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살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오니까 전원주택에 살면서 잔디가 깔려있는 다 진돗개를 키우시더라고요. 그러겠지. 네. 네, 그 진돗개를 키우시고 거기 또 이제 통역하는 대학생 같은 통역관도 계시고 그랬는데 좀 좋은 동네에. 근데 그때 그분들은 황구를 많이 키웠어요. 더 그게 자기들이 볼 때는 황구가 더 이렇게 더 우리는 토속적이지만 자기한테는 그게 더 이렇게 이색적일 수 있고 이국적일 수 있거든요. 제가 근데 또 이게 예. 그분들이 만약에 진도에서 받으셨다고 하면 예. 정확하진 않아서 이제 자료를 봐야 되는데 예. 비율이 황구랑 백구 비율이 예. 저희가 이제 육지에서 막 이제 백구를 찾으니까 그랬던 것 뿐이지 예. 실제 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축산과 해서 조사한 걸로는 그렇게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네. 예. 알고 있는데 뭐 근데 그분들이 또 이제 저는 부산에 거주를 했는데 진도에서 또 받은 게 아니고 장사꾼들에서 애견샵에서 받은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이질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기주랑 교배했다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거고 네, 그렇죠. 또 유통 진도에 와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장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그렇죠. 예를 들면 2000년도 후반에만 보면 뭐 그 허스키가 유행할 때는 진도께다가 그냥 허스키를 교배하는 네. 사람도 있었으니까 진도에서 그런 적이 없지만 그럼 일부에서는 그런 게 입양한 사람들이 이제 진돗개를 모르기 때문에 애견샵을 통해서 입양한 사람들 네, 중에는 진돗개로 알고서 네. 그 거기에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80년대 초반에 제가 봤던 개들이 그 삼보 컴퓨터 돌아온 백구 이후에 그때 이제 봤던 개들이 진도에서 와서 이질감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믹스를 해서 이질감이 있는 게 아니고 애견샵에서 돈을 목적으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다음 발전까지 기다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발주원계 교배를 시켜서 빨리 그 흥행이 끝나기 전에 돈을 벌려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질감이 드는 백구들이 그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도뿐만이 아니라 네. 타 견종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문제를 뭐 펌피츠라든지 뭐 코풀이라든지 네. 뭐 허진이라든지 그렇죠. 너무 많죠. 예.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애견 사업도 많이 줄어버렸고 산업도 줄어버렸고 브리딩도 많이 이제 활기를 잃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요새는 이제 믹스견을 만드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도 사냥 때문에 진돗개 사냥 때문에 수렵견 만든다고 해서 라이카라든지 뭐 일본 시코쿠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또 교잡된 애들이 나오는 것도 보여요 사실은. 네,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조금 아는 사람들끼리라도 냉정하게 단속을 하거나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알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좀 애매하긴 해요. 그냥 개인을 지목해서 말을 한다는 게 좀 그렇죠. 힘드니까. 아직까지는 네, 그게 좀 아쉬운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개를 많이 소개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많이 이제 보여드려야죠.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를 욕하기보다는 네, 예,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예.